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중국 소설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간된 위화의 원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화라는 작가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위화는 종종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죠. 아마도 모옌과 더불어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중국 소설가가 아닐까 싶어요. 작가 위화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할게요. 그는 1960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에 이루어진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의 극좌파 대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위병이라고 불리는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각 지방으로 내려가 마오쩌둥의 사상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문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며 숙청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교사와 교장이 모두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었다며 비판되었던 시기인 만큼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요. 이 시기에 학교를 다닌 위화는 당시에 배운 것도 읽은 책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화는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잠시 치위생사로 일하다가 그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곧 작가로 전업을 합니다. 위화의 책은 거의 대부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허삼과 매혈기나 인생과 같은 작품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자신의 피를 팔아 살아가는 허삼관의 이야기를 그린 허삼관 매혈기는 한번 읽어보실 만한 소설입니다. 또 인생은 짱이모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후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공리가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그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꽤 되시리라 싶습니다. 중국 현대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생 영화나 책을 보시면 짧은 시간에 꽤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중국 관련 수업에서는 종종 이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화의 가장 최근 저작인 원청입니다. 표지에 보시면 한자로 문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중국어 발음으로 원청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잃어버린 도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청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원청이란 곳은 실제로 중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어떤 미지의 장소를 뜻합니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위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원청이 있다. 어느 중국 독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시인 원청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일단 이 질문을 잠시 놔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청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원청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부분을 모두 읽어야 하지만 사실 뒷부분 없이 앞부분만으로도 이야기는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고 또 뒷부분을 읽는다고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게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뭐랄까요? 주인공의 딸이라든지 그 딸의 약혼자라든지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채 끝나서 소설가가 쓰다가 중도에 대충 관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소설의 구조나 형태에 반해 이야기의 흐름은 한 장 한 장 너무나 흥미로울 뿐 아니라 강물이 흐르듯이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거의 600쪽에 가까운 이 책을 한달음에 다 읽을 수 있었는데요. 위화가 남다른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진에서 선댕까지 육로로 가든 수로로 가든 린샹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누구나 그를 대부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내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한 북쪽 억양만이 그의 신상과 관련된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에 북쪽에서 시진으로 내려왔다고 확신할 뿐이었다. 꽤 많은 사람이 17년 전 지독한 한파가 닥쳤을 때 그가 돌도 안 된 딸을 안고 눈 속에서
집집을 돌며 젖을 구걸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는 그의 모습은 우둔한 백곰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길 꺼렸고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남자들과 달리 아이 엄마를 더 궁금해한 시진의 여자들은 그에 관해 물었다. 그러면 린샹푸는 얼어붙은 시진의 풍경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는 질문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듯 입술을 꽉 다문 뒤 다시는 열지 않았다. 그게 바로 린샹푸가 사람들에게 남긴 첫인상이었다.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머리카락과 수염이 잔뜩 자란 남자. 수양버들 같은 겸손함과 들판 같은 과묵함을 가진 남자였다. 주인공 린샹푸는 중국 북부지방의 부유한 선비 아들입니다. 그러나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9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목공을 하면서 혼자 생활합니다. 나이가 찬 그에게 동네의 매파가 여러 번 맞선 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번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혼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혼자 살던 도중 어느 밤 젊은 남녀 한 쌍이 그의 집에 찾아옵니다. 원청이라는 도시에서 왔다는 그들은 남매라면서 남자의 이름은 아창, 여동생은 샤오메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경성의 이모부를 만나러 북으로 가는 중이라며 날이 어두우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방을 내준 린샹푸.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샤오메이가 고열로 아프다며 오빠인 아창만 떠나면서 샤오메이를 곧 데리러 오겠다고 합니다. 샤오메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린샹푸는 되려 기분이 좋습니다. 샤오메이를 곧 데리러 오겠다는 아창은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오지 않습니다. 샤오메이는 린샹푸의 밥과 빨래를 해주고 우박이 심하게 떨어지던 날 린샹푸와 샤오메이는 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부모의 묘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홀례를 올린 뒤 부부가 됩니다. 그날 밤 린샹푸는 벽의 틈새에서 상자를 꺼내 샤오메이에게 자신의 재산을 보여줍니다. 집 문서, 땅 문서, 그리고 커다란 금괴 17개와 작은 금괴 3개. 그러나 이렇게 재산을 보여준 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메이는 큰 금괴 7개, 작은 금괴 1개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엄청나게 상심한 린샹푸.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샤오메이가 갑자기 돌아옵니다. 샤오메이는 훔쳐간 금괴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왜 돌아오냐고 외치는 린샹푸 앞에 샤오메이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놀란 린샹푸는 샤오메이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린샹푸가 물었다. 금괴는요? 순간 그녀는 미소를 잃더니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린샹푸가 추궁했다. 금괴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다. 린샹푸가 또 물었다. 아창은 당신과 어떤 관계죠? 그녀가 조금 머뭇거리다 답했다. 오빠예요. 린샹푸는 몸을 돌려 안방에서 나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작은 골상에 앉아 난포 등의 미약한 불빛 아래에서 배틀을 바라보았다.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 린샹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창틀에 놓인 등불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빛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에야 그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 달빛만 남아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는 난포 등에 기름을 넣어 다시 불을 밝힌 뒤 등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샤오메이는 아직도 구들에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불룩한 배를 받친 채 불안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린샹푸는 샤오메이의 배에 올려진 두 손 너머의 곧 세상에 나올 아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서 자요. 샤오메이를 믿었고 믿고 싶었던 우직하고 성실한 남자 린샹푸. 그는 매파의 말처럼 혼례 과정이 충분치 않아서 샤오메이가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에는 모든 형식을 갖추어 혼례를 제대로 치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집안에는 다시 배틀 짜는 소리와 샤오메이가 살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샤오메이는 린샹푸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 샤오메이는 다시 린샹푸를 떠나버립니다. 린샹푸는 다시 한번 샤오메이가 떠나면 이제 찾으러 직접 나서겠다고 결심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두 달 정도 된 아기를 품에 안고 모든 재산을 보관하기 쉬운 은표로 바꾼 뒤 집과 땅을 집사에게 맡기고 남쪽으로 아기의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인 샤오메이를 찾아 떠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정보라곤 샤오메이의 고향이 원청이라는 것. 그곳은 바로 앞에 배를 탈 수 있는 강물이 흐르고 당나귀가 없는 곳이라는 정도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는 샤오메이와 아창의 말소리와 비슷한 사투리를 쓰는 시진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린샹푸는 포대기 속 딸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처량할 정도로 망가진 시진 곳곳을 돌아다녔다. 사람들 어투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샤오메이와 아창이 주고받던 말투가 귓가에 떠올랐다. 그는 거리 곳곳에서 푸른색 나렴 두건을 보고 남학신을 보았다. 젊은 아가씨들이 물가에서 발을 닦은 뒤 남학신을 신고 석판길을 걸어갔다. 그 소리를 들으니 북쪽 집에서 남학신을 신고 오가던 샤오메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샤오메이가 목금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비유했던 그 소리를 린샹푸는 어스름이 내리는 시진에서 수시로 들을 수 있었다. 린샹푸는 아창이 말했던 원청과 아주 흡사한 것 같아 여기가 원청인가요? 하고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여기는 시진입니다. 그러면 린샹푸는 다시 물었다. 원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망연한 눈빛과 단호한 고갯짓을 보고 린샹푸는 원청을 아는 사람이 없음을 알았다. 강을 건넌 뒤 샤오메이의 발자취를 찾느라 들렀던 마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망연한 눈빛과 단호한 고갯짓을 보았고 똑같이 누구도 원청을 알지 못함을 확인했다. 그는 시진의 거리에서 길을 잃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절망감이 그를 휘감았다. 샤오메이와 아창이 쓰던 사투리와 똑같은 말을 쓰는 시진 사람들. 린샹푸는 시진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샤오메이를 찾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합니다. 샤오메이를 찾으며 린샹푸는 딸의 젖동량을 합니다. 100개가 넘는 집에 젖동량을 받았다고 해서 딸의 이름은 린바이자, 우리말로 하면 임백가입니다. 비록 시진에서 샤오메이의 소식을 듣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샤오메이가 이곳을 들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 린샹푸는 시진의 자리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에 18회 동안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시진의 상인회 회장인 구이미는 성황각에 사람들을 모으고 가축들을 바쳐 눈을 그치게 해달라는 천제를 지내기로 합니다. 린샹푸도 딸을 품에 안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에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성황각 바깥의 공터에도 남녀 100여 명이 꿇어앉았습니다. 그들도 안에서 들리는 우아한 음악에 맞춰 끊임없이 상반신을 세웠다가 엎드리기를 반복하며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아리까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그들의 입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다가 하늘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동상을 입고 죽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소설은 시진에서 린샹푸와 그의 친구 천용량 그리고 시진의 큰 상인인 구이민 등이 토비와의 싸움을 전개하며 이루어지는 일들로 구성됩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서 중화민국 초기까지 국가가 부재한 공간에서 각종 약탈과 폭력, 살인, 강간, 방화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민초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며 또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수수 허무하게 죽어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는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의리와 믿음, 그리고 마을의 더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자 하며 남은 사람들은 다시 마을을 재건하며 살아갑니다. 다음은 토비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맹렬한 장독기가 마을을 침략했을 때의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비정상적일 만큼 잔인한 묘사는 미화의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끔찍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비들은 걸으면서 총을 쏘거나 도끼를 휘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총소리에 자기 아이가 쓰러지는 걸 본 여자들이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달려들자
장도끼는 손에 든 도끼로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내리찍었고 다른 토비들도 긴 칼로 찔렀다. 새빨간 피가 허공으로 튀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뒤쪽 여자들은 앞쪽 여자들의 어깨와 팔, 머리가 도끼에 날아가는 걸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아이에게 달려갔다. 어떤 여자는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했는데 장도끼가 아이 머리를 쳐 피가 솟구치고 자기 얼굴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머리 없는 아이를 안고 뛰면서도 아이가 무사하다고 생각하며 마을을 빠져나갔다. 토비는 집집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눈에 띄는 대로 물건을 빼앗은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치자촌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밭으로 흩어져 달아났고 꽤 많은 사람이 멀리 갈대밭으로 헤엄쳐가려고 물로 뛰어들었다. 어떤 사람이 나무배를 타고 갈대밭으로 향하자 물속에 있던 20여 명이 다가와 한 사람씩 배에 올랐다. 하지만 물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오르기도 전에 나무배가 뒤집혔다. 여자들 10여 명은 토비에게 윤간당한 뒤 머리를 베었다. 불바다로 변한 치자촌 곳곳에서 탁탁 터지고 갈라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치자촌의 주민 600여 명 가운데 249명이 참혹하게 죽고 강물과 풀, 나뭇잎 흙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시체가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하는 식으로 마을 곳곳에 쌓였다. 낮에는 피바람 속에서 처참한 비명이 끊이지 않더니 밤이 되자 광풍에 애통한 비명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토비는 시신 43구를 강물로 던졌다. 그가 완무당에서 치자촌으로 이어진 물줄기여서 시신이 치자촌의 강줄기를 타고 완무당의 넓은 수면으로 떠내려온 뒤 다시 완무당 수면을 따라 시신 부두까지 떠내려왔다. 파리가 들끓는 시신 때문에 부두의 사공들은 코를 막고 악취를 참으며 상아대로 시체를 치워야만 배를 움직일 수 있었다. 43구의 시신은 시진 부두에서 며칠을 떠다니다가 완무당 물고기의 밥이 되었다. 물고기 떼에 심하게 훼손돼 백골로 변한 뒤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 며칠 동안 시진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구토하거나 설사해 약방의 진토제와 지사제가 바닥났다. 또 몇 달 동안 완무당 강물을 마실 수도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없었다. 큰 물고기 배를 가르면 사람 손톱이나 발톱이 나오곤 했다. 위화의 소설에는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잔인하고 어찌 보면 역기적인 장면들이 생생하고 세세하게 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말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삶이 지니는 잔혹함과 끔찍함의 측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일면들은 거꾸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리 있는 행동, 진실성을 강조해 줍니다. 워낙 긴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영상에서 원청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덧붙여진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어째서 샤오마이가 린샹푸를 두 번씩이나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아창과 샤오메이는 도대체 무슨 까닭에 그처럼 이상한 행동을 했어야 하는지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약간의 실마리를 드리자면 샤오메이와 아창은 시진의 부부로 샤오메이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0살이 채 되기 전에 아창에게 민며느리로 시집을 간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친정동생에게 몰래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샤오메이를 따라서 아창은 부모를 버리고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창은 생활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남자였는데요. 그런 아창을 위해서 샤오메이는 린샹푸의 집에 남아 재물을 훔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원청, 잃어버린 도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청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린샹푸는 결국 샤오메이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죽어서 샤오메이는 무덤 속에 있고 린샹푸는 관에 실려 마차를 타고 있을 때 샤오메이의 무덤가를 스쳐 지나가면서 잠시 만나게 됩니다만 살아서는 결국 만나지 못하죠. 이처럼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삶은 사실상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그러지고 맙니다.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곳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린샹푸가 그랬듯 실제로 원청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린샹푸는 여전히 샤오메이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샤오메이와 낳은 혈육을 돌보며 언젠가 샤오메이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삶은 토비가 약탈하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일상입니다만 그 속에서 린샹푸는 최대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토비에 의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어떠한 원청이 있나요? 지금 현재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앞으로도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득하지만 그래도 계속 살면서 진심으로 바라고 쫓아가는 미래를 향한 바람, 진실한 꿈이 있지 않나요? 저에게도 그런 원청이 있는데요. 그러한 간절한 그리움과 바람이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곤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원청을 마침내 찾습니다. 또 린샹푸가 시진에 머물러 그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새로 만나게 되고 자신의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시진은 원청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에게 시진은 샤오메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아지랑이처럼 아스라이 보일 듯 말 듯한 혹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곳에 곧 도달할 것만 같은 간절함과 열심. 어쩌면 위화의 원청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과 생존력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3년도에 저희가 새로 두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차 한 잔의 북토크라는 작가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인생책 이야기라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책은 어떤 책이 있나요? 어떻게 그 책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책에서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적어서 여기 보이시죠? bookandsaram@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 사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